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 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우리 회원님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울주군 온산읍 발리에 소재하는 33평형 아파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요청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물은 제가 운영하는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회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볼게요. 간단하네요, 그죠? 경매 아파트 권리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분석에서 울산 2020 타경에 11만 313호 경매 사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니까 말이죠. 요 일단 먼저 제가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가 여기 있네요. 요번 사건입니다. 울산 지방법원 사건이지요. 그래서 사건을 확대를 해드릴게요. 울산 지방법원 2020 타경에 11만 313호 해서 매각기일이 2021년 11월 30일이네요. 오늘이 11월 27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입니다. 본건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해가지고요. 3층입니다. 본 사건은. 여기 보시니까 3층이잖아요. 그죠? 저층에 해당이 되고, 신건 1차 매각기일이 11월 30일입니다만은 2억 7,400만 원 나와 있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 매매 가격을 좀 예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고층 같은 경우는요. 높은 층이죠. 4억 원 이상 합니다. 중층, 저층 같은 경우도 4억 원에서 약간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보면 매매 금액입니다. 매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만약에 입찰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날짜 입찰 들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참 요즘 경매 입찰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경매 낙찰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니까 전용 면적이 84.993제곱미터잖아요. 그죠? 25.71평인데, 이게 이제 통칭 33평형으로 불려집니다. 네, 33평형으로 불려지는데, 어쨌든 입찰을 하시면서 권리 관계는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임차인이 없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서모신데, 이분이 현재 이 본관에 거주를 하고 계세요.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건전환권자가 법인 같네요. 경땡땡땡인 데서 이미 경매 신청하셨습니다. 건전환권자가 이랬듯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청구액이 한 1억 8,3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나와 있고. 뭐 권리 관계는 큰 문제는 없어요. 또 특히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 등이 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거주하기 때문에 큰 어떤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혹시 모른단 말이죠. 관리비가 어떤 경우는 말은 몇백만 원 해가지고 막, 체납된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 내기 과연 어떻게, 미납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다른 경매 정보지,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경매 정보지상에는 관리비 저희 체납액이 표시가 안돼 있는데, 저 제가 또 다른 경매 정보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모 씨가 이제 소유자거든요. 이분의 관리비 체납액인데 체납액이 31만 6천 원 되어 있습니다. 확인 날짜가요. 2021년 올해 11월 15일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전화번호는 나와 있죠. 052-237-0127 하니까 뭐 관리비가 11월 15일 날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다 뭐 추가돼 봤자 뭐큰 금액은 발생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소유자가 거주하고 또 관리비가 이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은 나뉘어져요. 예,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낙찰자는요. 공용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 전용 부분은 왜냐면 전용 부분은 내 낙찰자는 내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저도 과거에 이런 아파트 같은 거 낙찰 받아가지고 관리비가 뭐 몇십만 원에서 미납돼 있다 그러면요. 그때 뭐 공용이냐 전용이냐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제가 관리사무소에다가 몇십만 원 같은 걸 그냥 다 주고 그냥 끝내버린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체납된 금액이 말이죠. 뭐 500만 원뭐 1000만 원 이렇게 체납된 경우도 있어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그 당의 최대 수도, 도시가스 이런 거를 임의적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매가 넘어왔다. 그런데 체납된 관리액이 상당한데 그중에서 공용 비용을 하게 되면은 낙찰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본상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한 30여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또 이게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니까 말이죠. 이게 전입 세대입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서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소유자이십니다. 소유자. 소유자분이, 뭐,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당연히 임차인이 아니고 소유자로서 전입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떤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 시세 아니십니까? 매매 가격. 이거 가격 조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보시게 되면 매매 가격 해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발리, 이 동네가 발리네, 발리. 그죠? 울주군 온양읍 발리로 되어 있습니다. 30여 번건 33평형이거든요. 33평형인데, 지금 요 본사건에 있어서 그 1차 감정 가격이 2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인이 2020년 9월달, 2020년 9월 달입니다. 2020년 여기 보시게 되면 9월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2020년 9월 요 당시에 보는 게약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이란 말이죠. 2021년 여기 보십시오. 11월 달 보니까 위에 보시게 되면 평균 실거래 가격이 4억 1,6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도 화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보시게 되면요, 청수가 이제 15층이지 않습니까? 15층이니까 4억 1,600. 여기 11월 달에 하나 거래된 게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 보니까 3억 8,850, 9층이고요. 근데 본건이 3층이거든요. 3층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억 원에서 약간 마이너스 알파가 매매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 또한건 있는데, 이거 시 22층인데 보니까 4억 2천만 원. 15층에 보니까 4억 2천. 아마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4억 원 이상대, 중층 이상 고층은요. 그러면 이제 저층 같은 경우는 4억 원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22층도 보니까 8월 달에, 이번 8월 달에 보니까 3억 9천만 원인데, 이 동네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이제 그전까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수평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없다가, 변동이 없다가 그래서 뭐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이 이제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나름대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요건 같은 게 보니까 뭐 나머지는요, 뭐 미납 관리비는 보니까 약 31만 6천 원돼 있고요. 시세는 보니까 4억 원 플러스 본건 저층이니까 3층이란 말이죠. 본건에 보니까 전체 층수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27층 중에서 3층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27층 중에서 3층이에요. 그러니까 저층입니다. 저층이니까 아마도 이제 고층보다는 매매 금액이 있어가지고 좀 불리 유리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뭐 나머지 기타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나서 보면요, 어떤 집은 참 깨끗하게 사용한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집은 보면 완전 말 그대로 귀신 나올 정도로 집이 지저분한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비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적정선에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또 하나 더 뭐냐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현장을 가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반드시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하셔가지고요, 33평에 해가지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물어보십시오. 물어봐가지고 그것도 이제 고층이 아니고 이제 저층을 해가지고 물어봐. 만약에 매물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 그러면 얼마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해가지고 그 이상 입찰 가격을 써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왜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집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일부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1차 매각길인데 제 생각으로는 2021년 11월 30날 이게 낙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토요일이거든요. 내일 모레 해가 내일 일요일이고 하니까 모레 해서 한 이틀 정도
사람들 시세조사만 정말로 정말로 똑소리나게 하신 상태에서 입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매주 월수금 20시 저녁 8시에 실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말 그대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경매 물건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사오니 참여를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